암살, 도둑들, 타짜 등 영화계의 흥행 보증 수표로 알려진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 플러스인 일부가 워싱턴 지역에서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현대와 고려가 얽혀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신검이라는 물건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외계 플러스 2는 고려 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김태리, 류준열, 소지섭, 김우빈, 염정아, 조우진, 이한이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제작 전부터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외계 플러스 2는 무협과 SF, 사극까지 현대와 고려를 오가는 혼합 장르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곳곳에 심어놓은 웃음 코드는 한여름 무더위를 쫓아줄 시원한 청량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과 1391년 고려 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 시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2년 현재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며 지구에 살고 있는 가드와 썬더, 어느 날 서울 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고 형사 문도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한편, 630년 전 고려에선 얼치기 도사 무릎과 천둥을 쏘는 처자 이안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신검의 비밀을 찾는 두 신섬, 흑설과 청운, 가면 속의 자장도 신검 쟁탈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깊은 계곡에서 빛을 내며 떠오르는데, 영화 외계 플러스 인, 페어팩스 엔젤리카 모자이크, 시네마크 센터빌, 메릴랜드 하노버 이집션 극장에서 내일 대개봉합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